어머님이 엄청난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제 형제가 넷인데 모두 악기를 했어요. 제쯤에 와서는 이제 바이올린을 한번 이제 시켜봤는데 그 쫙 달라붙었었나 보죠. 네. 네,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워낙에 레코딩 LP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다 LP판 들으면서 꿈을 무지하게 키우면서 이런 뭐 환상적인 세계가 있구나 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. 제가 그 살츠부르크에서 공부가 끝나고 미국을 가려고 했어요.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또 상황인데 여름에 또 마스터 클래스 뭐 이런 거 많이 다니니까 제가 갔는데 필립 힐시온이라고 아주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빅토르 리버만이라고 굉장한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로 가게 됐었던 거죠. 유럽에서 제가 공부를 다 해서 뭐 마치면 좋겠지만 그 앙상블을 할 때 그 국제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잖아요. 다 영어를 쓰는 거예요, 갑자기. 저는 독어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음악가로서 좀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영어는 좀 필수겠다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거. 제가 또 어렸을 때 그렇게 존경하던 과르넬 리콜텟의 아놀 스타인하르트 선생님이 모 학교에서 가르치신다. 야, 이 선생님은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진짜 존경하던 그 퀄텟 멤버신데 여긴 진짜 가보고 싶다. 그래서 그냥 미국을 가게 됐었죠.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표가 뚜렷하거나 뭐 하고 싶은 거는 뚜렷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원하던 처음의 방향과 항상 달라지잖아요. 미국으로 가고 싶었다, 암스테르담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그때 그 제 주변의 사람들,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교수로 있다가 부천 필하모닉에서 악장으로 와달라 이렇게 콜 받고 들어와서 한국 사정을 좀 잘 모르고 있었어요. 들어왔는데 김우진 친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단원이지만 코리아나 챔버로 와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어 그래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거를 포어를 내걸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모여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복수 대표님의 주장은 우리는 현악 앙상블로는 가지 않는다.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묻혀버리고 발전이 없을 수 있다.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각자의 기량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리아나 챔버에서 실력을 할 때는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정말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악을 리허설 할 때도 어법이 다 있는데 여기는 설명 안 해도 척하면 착하는 그런 게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.